우리의 포스트 관련하는 페이지, 이 페이지죠. 지금 업데이트 버튼이 있는데 여기다가 딜리트 버튼도 하나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딜리트 버튼을 클릭했을 때 그걸 클릭하면은 요 해당 항목이 사라지게 하는 거죠. 내용은 뭐 간단합니다. 이전에 했던 것에서 크게 벗어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버튼만 하나 더 새로 만들게요. 그래서 이번에는 딜리트 포스트라고 이름을 짓겠습니다. 포스트하고 아이템 전달되고 여기는 딜리트 해야 되겠죠. 그런데 딜리트 포스트 아이템은 역시 우리가 또 새로 임플멘테이션 해줘야 되겠죠. 여기서 들어와서 어디다 할까요? 제일 밑에 다 하겠습니다. ng on init보다는 위에 할게요. 구성적으로 해서 지금 좀 많이 바뀌었어요. 이전 방식하고 좀 다르죠,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 똑같이 서비스, 포스트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this.service에서 on delete, on delete로 할까요? on delete로 할게요. delete 했을 그 다음에 요것을 subscribe 하는 거죠. 그래서 dot subscribe 하는데 하고 구성은 똑같습니다. 여기다 subscribe에다가 response를 받고 그다음에 됐어. 이렇게 됩니다. on delete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implementation 해줘야겠죠? 요걸 가져와서 post service ts 여기서 on delete라고 하나 만들어주면 되겠죠? on delete 그냥 그대로 붙여넣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아이템이 들어가야 되고 delete 명령을 받게 되면은 일단 return을 합니다. return 할 것도 없죠. 이거는 그냥 delete 해버리면 되니까 return 할것 없이 빼버리고, 그죠? 그냥 return을 수행하면 됩니다. 그죠? this.http 그죠? 가져오고 다음에 delete 해서 그냥 http에 있는 delete 메소드를 그냥 그대로 쓰면 됩니다. 그래서 this.url 그죠? 똑같죠? 이전에 했던 것과 플러스에다가 정확하게 주소를 주기 위해서 슬래시 넣고 그런 다음에 아이템의 아이디 그죠? 아이디를 가지고 그런 다음에 이렇게 하면 뭐 끝나네요. 여기서 리턴은 해줘야겠네. 이어서 처리하려면 그죠? 리턴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요걸 받아서 그대로 컴포넌트에서 이어서 진행을 하면 되죠. onDelete 불러왔고, subscribe에서 response. response가 날라오면은,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나머지 처리하면 되겠죠. 먼저 인덱스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인덱스 해서, 여기 인덱스에다가는 this, post의 index of 우리 전달받은 아이템. 그죠? 요것을 담고, 그러니까 인덱스. 클릭한 버튼을 클릭한 아이템을 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에러 메시지가 떠 있죠? one argument delete 그렇죠. 아이템을 우리 안 남겨졌네요. 아이템 그렇죠. 그리고 this.post에다가 뭘 하나 잘라내는 거는 splice죠, 그죠? splice 해서 잘라내는 거 시작하는 거 인덱스에서 몇 개를 잘라내나요? 하나를 잘라내면 되죠. 그러면 끝입니다. 간단하죠? 이번에는 그러니까 이전과는 달리 이 post service ts 파일과 post component ts 파일을 같이 두 개로 공조하는 형식으로 한번 작성을 해봤습니다. 그죠? 잘 돌아가는지 확인해 볼까요? 아이템에 할당되어 있는 delete 버튼을 하나 눌러 보겠습니다. 세 번째 겁니다. 눌렀는데 이게 안 사라지고 이제 사라졌죠. 다시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눌렀는데 역시 시간이 걸리죠. 왜 이렇게 시간이 걸릴까요? 그렇죠. 지구 반대편까지 다녀오는데 시간이 걸리는 거잖아요. 이렇게 HTTP와 관련된 혹은 이런 통신과 관련된 있는 이런 어플리케이션에서는 시간적인 지연이 있고 그 사이에 에러가 발생할 가능성이 다른 어떤 경우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에러 핸들링이 특히 이러한 HTTP 관련해서 잘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다음 에피소드에서 한번 이런 실제 에러 상황을 만들어서 그것을 처리하는 그런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